안녕하세요. 아차열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6월의 마지막 주이자 새해의 반 해가 지나가는 날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새해에 세웠던 목표들을 잘 이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잘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써놨던 글을 보다가 제가 세웠던 목표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반년이 지났긴 했지만 나머지의 반년을 잘 지내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목표와 다짐을 남겨보려 합니다. 예전에 목표를 담았던 노트를 그려넣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느낌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때 그렸던 그림과 글을 간략하게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베이스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 베이스 그림과 컬러링이 된 그림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터가 있으신 분은 베이스 그림을 다운받으셔서 여기에 컬러링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해 다짐을 다시 남기고 싶으신 분은 컬러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컬러링을 진행할게요. 이번 주말에는 지나온 반년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림자를 그려주겠습니다. 낸도도 그림자를 그려주고요. 불터치도 넣어줍니다. 배경 색깔을 살짝 바꿔줄게요. 새해 목표를 적어놓았던 노트 위에 서있는 아리와 낸도입니다. 옆에 차가운 밀크티도 그려넣어줄게요. 여름엔 시원한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달콤한 밀크티도 맛있어요. 이렇게 얼음도 동동 띄우고 빨대도 꼽아줍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요. 색을 넣어줍니다. 아리는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낸도는 지금 옆에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낸도에게 말풍선을 넣어준 것처럼 아리에게도 말풍선을 넣어줄 거예요. 그곳에 다시 목표를 다짐하는 글을 넣으면 좋겠죠? 말풍선을 그려주면 그림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우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새해 다짐을 다시 하기 위해 만든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들 원하시는 목표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